열정적으로 일하던 신임 남직원 한 명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출근한 지 일주일 됐나?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어항 가만히 보더니 커피포트 물 끓이더니 어항에 붙더라. 사람들 전부 놀라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열대어라서 미지근한 물에 살아야 된다고. 예전에 어디 수족관 알바해서 자란다고. 아, 시건방떡. 열대어 10마리 키웠는데 5마리 그 자리에서 익어 죽었고 그나마 살아있던 애들도 오후에 전부 죽었음. 대표가 살면서 펄펄 끓는 물을 어항에 붓는 처음 본다고 깜놀함. 물고기 다 죽이고 한 이틀 정도 눈치 보다가 알아서 회사 때려침. 아침 회의 때마다 비어있는 어항 보면서 대표가 그 X가 죽인 물고기 값 못 받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 드립치고 회의 시작함.